took a yellow sip. Cause I'm trying to have a better day. Ain't gonna get delirious. Just sit here by the bay. Might take a bigger sip.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태형 작가고요. 이번 영상은 굉장히 오랜만에 라이트룸 강좌를 제 채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달에 드디어 라이트룸이 굉장히 큰 변화를 갖고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버전은 10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라이트룸을 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라이트룸 클래식 버전 10을 오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막강한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활용될 사진들 한번 구경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뉴욕 패션위크 때 찍은 사진들이고요. 보정 전,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운 기능을 활용을 해서 보정을 한 사진, 보정 전, 새로운 기능을 해서 보정을 한 사진. 이거는 이제 그랜드 캐년, 뉴욕에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에서 찍은 사진들을 갖고 보정 후, 보정 전, 보정 후, 보정 전, 보정 후, 보정 전, 보정 후, 이런 식으로 오늘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라이트룸을 켜시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되죠. 한 가지 다른 점이 이번에 눈에 보이실 건데요. 바로 스플릿 토닝이 사라지고 컬러 그레이딩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점은 스플릿 토닝 같은 경우에는 섀도우와 하이라이트 이 두 가지만 다루는 그런 기능이었는데 반해서 컬러 그레이딩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이제 도입이 됨으로써 미드톤까지 여러분들이 보정을 할 수가 있게 한층 더 업그레이드 기능이 파워풀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넓은 영역의 색감 보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로 컬러 그레이딩이고요. 그러면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은 컬러 패턴이라는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 사진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직관적으로 이번 새로운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컬러 그레이딩이라는 기능을 이렇게 딱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의 세 가지의 동그란 원이 뜨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미드톤을 다루고 있는 영역 섀도우, 하이라이트 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은 하이라이트고요. 중간은 당연히 미드톤이겠죠. 왼쪽은 섀도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드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색감을 바꾸고 싶을 때 미드톤의 영역을 이런 식으로 마우스 드래그를 해주시면 자유자재로 바꾸실 수가 있게 되고요. 위쪽에 숫자 보이시죠? H에서 숫자가 변하고 있고요. S도 변하고 있죠. H는 Hue를 뜻하고요. S는 Saturation, L은 Luminance를 뜻합니다. Luminance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를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요.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섀도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바꾸시게 되면 사진의 왼쪽 부분 어두운 영역이 이렇게 바꾸는 모습을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도 오른쪽에 있는 밝은 영역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의 색감을 여러분들이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컬러 그레이딩이라는 기능인데요.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정을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아이콘 3개를 각각 클릭을 해서 디테일하게 보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요 기능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좀 더 간결화된 모습으로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조그만한 삼각형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이 색깔 보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의 색감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360번이라는 색깔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결정이 되시면 색감의 정도죠. 바로 Saturation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도록 Saturation은 100으로 한번 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Luminanc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감의 광량인데요. 색감을 좀 더 밝게 할 것이냐 아니면 어둡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밝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섀도우도 한번 보정을 해볼 건데요. 섀도우는 파란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감의 정보는 236이라는 숫자이고요. Saturation 100으로 한번 놓아볼게요. Luminance도 가장 높게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인데요.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분홍색으로 한번 놓아보도록 할게요. 세츄에이션 당연히 100으로 한번 놓아볼 거고요. 루미넌스는 가장 어둡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각의 영역에 맞춰서 색감을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컬러 그레이딩이다 라고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 태영 작가님, 여기 블렌딩이랑 밸런스는 뭐죠? 블렌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 색감을 각각각 선택을 하셨다면 이 세 가지의 색깔을 얼마나 조화롭게 여러분들이 섞냐에 대한 결정인데요. 오른쪽으로 옮기시게 되면 이 세 가지의 색깔이 섞여가지고 분홍색이 가장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다시 옮기시게 되면 제가 설정한 그 각각의 색깔들이 좀 더 독립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형태의 색깔로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블렌딩이라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옮기게 되면 섀도우의 색감이 강해지고요.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 하이라이트의 색감이 강해지는 모습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컬러 그레이딩 기능 기본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이라는 아이콘도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해당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진에 있어서 한 가지의 색상만 나는 쓰고 싶어, 한 가지의 색상으로 이 사진을 좀 더 덮고 싶다라고 하실 때 쓸 수가 있는 색감이고요. 예를 들어 이 사진에 노란색의 색깔을 전체적으로 놓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글로벌의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로벌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다시 리셋을 하고요. 글로벌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색감의 정보는 40으로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골고루 모든 영역에 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번에는 미드톤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휴 40 똑같은 정보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색깔을 입힌 모습을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이번에는 미드톤이죠. 글로벌, 미드톤. 확실히 글로벌이 모든 영역에 골고루 노란색이 입혀져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컬러 그레이딩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실전에서 제가 촬영한 사진들을 가지고 이 컬러 그레이딩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잘 쓸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사진만 갖고 한번 보정을 해볼 건데요. 자, 이 사진을 갖고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컬러 그레이딩 할 때 할리우드의 Teal and Orange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섀도우 부분에서는 파란색을 넣고요, 하이라이트 부분에서는 오렌지 색감을 넣어서 그 한 장의 사진에 굉장히 다른 그 색 대비가 굉장히 큰 두 가지의 색상을 넣음으로써 사람들의 주목도를 좀 더 끌어들이는 그런 기법을 의미를 하는데, 할리우드 영화 색감을 만질 때 많이 사용이 되어서 할리우드 색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Teal and Orange 기법을 저는 사진에서도 즐겨 사용하는데요. 이 기능을 갖고 한번 컬러 그레이딩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사진에 미드톤을 먼저 만져볼 건데요. 미드톤이 정말 중요한 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피부에 있어서 그 피부 톤이 갖고 있는 영역이 바로 미드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드톤을 잘못 만지면 사람의 피부 색감이 이상해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요. 미드톤을 항상 조심스럽게 세밀하게 만져둔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2 숫자의 색감을 놓고요. 세츄에이션도 조금씩 만져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지고, 루미넌스는 항상 피부톤이기 때문에 좀 더 밝혀주면 사진이 예쁘게, 인물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포 앤 애프터를 항상 확인을 하시면서 보정을 하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좀 더 예쁘게 보정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미드톤 보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섀도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틸 앤 오렌지 기법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섀도우 부분에는 파란색을 주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정도 색감을 갖고 있는 파란색을 한번 넣어보았고요. 세츄에이션은 조금 더 강하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밸런스와 블렌딩을 갖고 이걸 조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섀도우 부분에서 루미넌스에 주목을 해주세요. 루미넌스를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사진이 좀 더 애쉬해지는, 그러니까 약간 안개가 낀 듯한 그런 효과를 첨가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반대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사진이 좀 더 선명하고 선회도가 깊은 것처럼 사진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도 팁으로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진은 좀 더 진한 느낌의 사진이 예쁜 것 같아서요, 마이너스로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은 하이라이트인데요, 하이라이트도 미드톤과 더불어서 피부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틸트 앤 오렌지이기 때문에 오렌지 색감으로 조금 이동을 해서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추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하게 한번 넣어볼까요? 한 53 정도로 결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루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한 요정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렇게 섀도우, 미드, 하이라이트까지 제가 결정을 지어보았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다 완료가 되면 블렌딩 모드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지점에 그냥 놓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밸런스 같은 경우에도 섀도우를 살리고 싶으면 왼쪽, 그 다음 하이라이트를 살리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옮기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사진이 좀 더 예쁜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사진 보정을 마친 모습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정을 마치고 전체적인 사진의 색감을 하나 더 주고 싶다 하시면 글로벌을 쓰시면 되는데요, 아마 어울리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첨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초록색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파란색을 넣고 분홍색을 넣고 빨간색을 넣고 약간 약하게 빨간색의 영역에 한번 놓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 색깔 영역만 여러분들이 기능을 한번 취소한 채로 색깔을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 눈 있죠? 눈을 꾹 누른 채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글로벌이라는 기능을 쓰지 않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약간 틸트 앤 오렌지 쪽에서 오렌지가 너무 강조가 된 느낌이라서 저는 파란색에 270이라는 정보를 담고 있는 색깔을 글로벌 기능을 활용을 해서 한번 더 입혀 보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정이 완료가 된 모습이고요. Before and after. Before and after. 사진이 여러분 색감 보정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예쁘다 안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컬러 그레이딩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사진이 정말 세련되고 감성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패션 뉴욕 패션위크에서 찍은 사진을 갖고 한번 보정을 해볼 건데요, 이거는 컬러 그레이딩을 쓰기 전, 이거는 쓰고 난 뒤에 사진 모습입니다. 자, 이것도 직접 제가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면 예쁘구나 인지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미드톤 먼저 보정을 하는 습관을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부는 약간 요정도 색감으로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정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그게 있어요. 습관화 되어서 빨리빨리 잡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 보정을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캐치하는 시간이 좀 더 들 수가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부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진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루미넌스는 항상 밝혀주시면 피부가 좀 더 뽀샤시해지는 그런 효과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섀도우 부분인데요, 섀도우 부분은 주변 배경부를 조금 더 파랗게 만들어서 그 틸트 앤 오렌지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 정도로 만져볼까요? 세츄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 요렇게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미넌스를 요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으로 옮기게 되면 사진이 좀 더 대비가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애쉬, 안개 낀 듯한 사진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좀 더 진하게 한번 요렇게 만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인데요, 하이라이트는 오렌지로 좀 더 색깔 대비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피부톤에 이번 사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과도한 하이라이트에 보정을 할 수가 없는 사진이고요, 한 요정도로 만지고 세츄에이션을 조금 더 주면서
그 틸트 앤 오렌지 기법을 강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루미넌스는 이번에는 좀 줄이는 방향으로 사진 보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감을 다 결정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블렌딩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어느 피부톤이 가장 적당한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밸런스도 마찬가지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피부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엔 쓰지는 않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보정이 완료가 된 모습이고요. Before and after. 보정을 하기 전 사진의 모습은 약간 초록색과 파란색의 기운이 강조가 많이 되어 있던 사진이라며 이제 컬러 그레이딩을 하고 난 다음에는 좀 더 세련되어 보이지 않나요? 빨간색도 많이 첨가가 되어서 피부도 생동감이 느껴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보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좀 아쉬운데요? 약간 보너스로 하나의 사진만 더 보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굉장히 귀여운 도마뱀을 제가 촬영한 사진인데요. 그랜드 캐년에서 제가 돌아다니다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한번 촬영을 한 모습입니다. 자, 요거를 갖고 그냥 좀 장난스럽게 이번에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드톤인데요. 미드톤은 어떤 식의 약간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색깔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그랜드 캐년이니까 약간 노란색의 색감을 많이 첨가를 하고요. 자, 이렇게 강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루미넌스는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섀도우는 다른 색깔을 한번 넣어볼까요? 초록색? 초록색? 좋아요. 약간 파란색? 오케이. 파란색 한번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넣었죠? 이런 식으로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데 제가 도마뱀 사진 좀 장난스럽게 한번 보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넣을까요? 뭐 넣을까요? 다시 한번 파란색 넣어볼까요? 다시 한번 파란색을 한번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넣고 루미넌스는 조금 먹먹한 기운을 살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블렌딩으로 한번 더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런 식으로. 오, 되게 뭔가 느낌 있다. 아닌가? 좀 이상한가? 자, 이렇게 하고 컬러 그레이딩을 마치고 그레인을 좀 많이 줘서 마치 필름으로 찍은 듯한 느낌을 받도록 할게요. 이렇게 70까지 주고 사진도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 곱하기 9로 이런 식으로 보정을 맞춰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도마뱀도 컬러 그레이딩을 한 모습이고요. Before and after. Before이 좀 더 예쁜 느낌도 있는데 After는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컬러 그레이딩 강의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보았고요. 라이트룸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이번에 도입이 된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컬러 그레이딩에 집중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다음에도 제가 기회가 된다면 라이트룸이 갖고 있는 굉장히 멋지고 훌륭한 그런 기능들을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형작가 채널 라이트룸 강좌 항상 인기가 많은 강의들인데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 재밌게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란에 한번 달아주세요. 제가 꼼꼼하게 읽고 또 답변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태형작가 채널의 컬러 그레이딩 강좌였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난 영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